당신의 포켓몬은 뭘까요? 아, 시즌2 시작하네. 내 운명의 포켓몬을 직접 골라보는 당포 시리즈가 이제 시즌2로 매주 토요일에 올라올 거란다. 모두 구독 알림 설정하고 함께해줘. 자, 그럼 시즌2 첫 화를 기념해 서비스센터가 특별히 데려온 포켓몬을 우리 어서 빨리 만나볼까? 자신 있나 본데. 기대하라고. 와, 뛰어잖아. 게다가 세 마리. 뿔 서방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뷰를 무려 3마리나 데려왔지. 하지만 오늘도 어떤 포켓몬과 섞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 과연 이 중 여러분의 운명의 파트너는 누구? 영상의 시간 막대기를 결과별로 나눠놨으니 왼쪽은 1분, 가운데는 2분, 오른쪽 포켓몬을 고른 친구는 3분으로 넘어가버림. 쇼츠로 보는 친구들은 고정 댓글에 결과니 글을 달아두었단다. 과연 당신의 포켓몬은 뭘까요? 좋아, 결정했어. 왼쪽에 있는 뷰 더 내 거야! 호! 결정했구나! 과연 결과는? 이런 꼬레뜨레 왕 뀨였구나! 아니 뀨는 또 뭐야! 꼬레뜨레 왕 뀨는 먹을 건 엄청 밝히기로 유명하지. 그래서 맛있는 걸 몰래 먹고 있으면 어느샌가 뀨가 나타나 한입 거하게 뺏어먹고서는 뀨를 외치고 도망친단다. 딱밤 한 대 때려주고 싶지만 도망치는 속도만큼은 신기에 다다른 뀨를 잡는 건 불가능에 가깝지. 아니 뭐 그렇게 띵거워? 보면 볼수록 귀여운 우리 뀨는 머리를 만져주는 걸 매우 좋아하는데 대신 머리에서 꼬랫내, 아니 꼬린내가 좀나 할 수 있단다. 근데 이게 또 은근히 맡다 보면 중독성 있어요. 한번 맡아볼래? 아, 저리가 더 나간다! 우리 탄규의 매력을 혼자 알기 아쉬운 친구들은 한번 이렇게 낚시글을 써보는 건 어때? 그럼 다른 포켓몬들은 어떤 모습일지 함께 보러 가보자꾸나. 가운데 있는 뷰 더 낼 거야! 호, 결정했구나. 과연 결과는? 허허, 축하한다. 뮤피하구나. 아니, 리본하나 달아보겠다. 야. 하지만 리본을 꾹 누르면 뭐야, 완전 귀여워. 이렇게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지. 뮤와 님피아, 귀엽기로 유명한 두 포켓몬들이 합쳐진 뮤피아는 학계에서 최초로 귀여운 타입 포켓몬으로 분류되었다. 얘는 그냥 귀여움 자체네. 일단 뮤피아를 상대하는 포켓몬들은 뮤피아의 매력에 홀린 상태로 시작하기 때문에 녀석은 아직까지 한 번도 전력으로 싸워본 적이 없다고 하지. 하지만 뮤피아가 전력을 발휘한다면 전사의 포켓몬들도 가뿐히 제압한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뮤피아가 유명해진 이유는 따로 있는데 뮤피아를 본 사람은 곧 커플이 된다는 전설이 바로 그것이지. 오늘 뮤피아를 고른 서방님들도 한번 기대해보는 건 어때? 자, 그럼 다른 포켓몬들을 고른 친구들은 어떻게 됐을지 우리 함께 놀리러 가볼까? 아이, 놀리러 가자고? 보면 알게 될 거야. 오른쪽에 있는 뷰 넌 내 거야! 호, 결정했구나. 과연 결과는? 이런 뷰였구나. 내 동심. 최고의 인기 포켓몬 뷰와 최고의 쓰레기 포켓몬 불충이가 섞여 최고의 동심 파괴 포켓몬이 만들어졌지. 하지만 은근히 또 보다 보면 귀여운 것 같기도. 아무튼 생긴 건 전해 보여도 엄청난 매력 포인트를 가진 뷰. 그 비밀은 바로 녀석의 코에 숨겨져 있단다. 뷰의 푸짐한 분홍색 코는 만지면 젤리같이 말랑말랑한데 그걸 누르면 뷰 하고 소리가 나지. 그리고 냄새는 마이쪼 포도맛 냄새가 난단다. 아니 포도맛은 뭐야? 하지만 뷰의 머리에 난 뿔에는 독이 있어서 뷰의 박치기를 한 대 맞으면 하루 이틀쯤 뒤로 시간여행도 가능하단다. 주변에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 뷰를 소개시켜주는 건 어때? 그 자리에서 푹 채워줄 수 있는데 말이지. 그거 깨울 순 있는 거야? 아무튼 다른 포켓몬의 정체도 궁금한 친구들은 함께 구경해보자꾸나. 아니 왜 대답 안 해? 어때? 거른 포켓몬들은 마음에 들었니? 오늘도 빙드스가 하나 있단다. 포켓몬 전용 부계점 섭캣몬 센터에 이어 이번에는 서비스센터 벤티코방을 만들었단다. 서비스센터와 소통은 물론 영상 작업 과정 등도 구경할 수 있으니 많이들 들어오렴. 링크는 고정 댓글에 넣어놨단다. 자,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오늘도 재밌게 봐준 우리 서방인들 항상 사랑해. 그럼 다음 주 토요일에 또 만나요. 당신의 포켓몬은 뭘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